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아까 그 찬양 환난과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이 찬양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환난 가난 그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은 그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러니 예배하기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 예배법을 모르는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은 모델이 되어서 이 우리 언약 백성들이 환난과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모델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비행기를 타시면 그 돼지고기 없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먹어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힘이 있으니 돼지고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닭고기나 이런 것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유대인 젊은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그 고깃집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 소고기를 설 익혀 먹잖아요. 그 바짝 태우면 맛이 없으니까 설 익혀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마블링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끝까지 태워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피가 보이면 안 된다고 태워 먹는 거예요.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고깃집 가서 그렇게 그 고기를 태우면 다시는 고기를 굽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을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 환난과 가난과 수고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 언약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브레드 TV든 지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업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구나. 마지막 때 아 말씀을 지켜내야 할 때에 저들을 모델 삼아 우리로 이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이 여러 수고로움 속에 지금 브레드 TV 우리 감독님 스태프들 그죠? 이 일을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에게 열어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감독님 정말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그날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그 좋은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축복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일들을 좀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그 세워 나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샤반 예배로 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은 점차 확장되고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샤밧인데 이 샤밧에는요 하나님이 성막에 보면 성막 안에 떡상이 있고 이 떡상은 매주마다 그 떡이 갈아집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이 샤밧에 새로운 떡을 준비하고 이 떡을 내가 먹고 소화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구나 하고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 메시지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새 떡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뭐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 샤밧 때 풀어지는 이 메시지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떡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새 떡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여러분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두 배로 먹는 시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이렇게 샤바스의 메시지가 풀어질 때 더블 포션의 시간이다. 그럼 아 이번 한 주에는 두 배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고 믿으시고 오늘 또 말씀이 갑자기 길어진다. 그러면 오늘 과식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혼에 좋은 그죠? 영혼이 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바예히 본문 중에 창세기 49장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예히 하면은 그가 살았다 이런 의미인데 야곱이 살았다 이 의미예요. 뭐 야곱이 그의 영이 살았다 17년 동안 이런 표현입니다. 130년 살 때까지는 그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고백이지만 나머지 17년 고센 땅, 이 나가쉬라는 단어 가까이 있는 땅에서는 17년 동안 자기가 숨 쉴만 하다, 살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누구 가까이에 살았더니 이 야곱이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죠. 근데 이 요셉은 단순한 요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아, 내 인생이 맞아요. 제가 정부예요. 내 인생이 예수를 떠난 삶은 죽은 삶이고 예수 가까이 있는 삶이 숨 쉴만한 삶, 살아있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아있었냐 이렇게 표현할 때 17년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년. 이 17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토브라는 숫자예요. 숫자 17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하면 숫자 9,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다음에 베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세 글자를 다 더해보면 숫자 17이 나옵니다. 다윗 할 때에 달렛, 바우, 달렛 하면 14죠. 그래서 다윗은 14라는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17이라는 숫자를 보면 토브, 아 좋구나 하는 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17살에 토브, 얘는 지금 토브야 이 표현이에요. 야곱은 몇 살에 토브입니까? 130살. 야곱은 130 되었을 때 그의 삶이 토브, 17년 동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이 숫자는 토브라는 숫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간 내지는 메시아에게 가까이 나간 삶은 토브의 삶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브일 때에 야곱이 유언처럼 예언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다시 130년까지의 삶은 이 사람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가까이 고센 땅에 갔을 때 그는 토브가 되었고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렬된 삶이에요. 요때에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 그리고 여기 49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일이라는 요 단어가 아리트 하요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하리트라는 이 단어가 말세입니다. 말세.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당할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아들을 향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루베나 뭐 시모나 레위야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토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의 전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전진.
근데 여기 제가 요 본문들을 읽다가 좀 레퍼런스를 좀 찾았어요. 희년서라고 있습니다. 희년서 4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년서 4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되, 나오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겪을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말하니라. 또한 그가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토부의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는 이집트에서 당할 일 하나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겪을 일들은 저걸 어디에 기록해 놨을까 했을 때, 야샬의 책 56장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18절에 저기 나오죠. 여기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보았으니 곧 큰 환난과 어려움이다. 그때에 너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지니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주께서 한 종을 일으키시리니 그 손으로 너희를 환난에서 건지며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 내용이죠. 저걸 야곱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 앞으로 이집트에 들어가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때 너네 주님만 섬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건데 한 종을 일으키셔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야. 그래서 희년서 45장에 기록된 첫 번째 내용은 야샬의 책 5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서 45장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 이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퍼즐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희년서의 두 가지 내용을, 하나는 야샬의 책에, 하나는 창세기에 적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은 마지막 날에 닥칠 일이에요, 주제가. 마지막 날에 닥칠 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아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르리라라는 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 폭로하다 합니다. 폭로하다. 나 폭로하마 오늘.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벗겨주마 하고 얘기하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이 창세기 49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대인의 영적 상태, 구약에서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르우벤 하면 여기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대인들의 출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셔서 최고의 장자의 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걸 받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물이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지는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결국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곱이 지금 처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물이 끓은 같았은즉 아비의 침상에 올랐었다. 그죠? 주제가 뭐냐면 탁월한 유대인이 우둔한 자가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탁월한 유대인이 우둔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역시도 시므온과 레위는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세겜 땅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이건 예언의 이중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 예언이 있기 전에 그 일을 해서 지금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아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고 말의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일꾼을 뜻하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발목 힘줄을 끊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로 사람을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는 열방이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고 열방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이 열방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 말고 이들을 다 개로 여기고 그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발목 힘줄을 꺾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게 여기 시므온과 레위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여기 막 맹렬하니 뭐 카샤 이런 단어들이 불타다 이런 의미입니다. 홀로코스트 할 때 이 홀로 하면은 막 뭐 태워지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숨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버렸을 때 유대인들이 당할 일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워질 것이다. 하나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야곱이 성령에 충만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풀어내는데 너희가 사명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겪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혈통에서 한 분이 나오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십니다. 그분이 내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목을 딱 잡는 거예요. 잡았다. 죄 문제를 틀어 막는다 이겁니다. 원수의 목을 딱 잡고 그죠? 그 앞에 언약 백성들이 절하기 시작한다. 아, 이거예요. 하나 내 아버지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하면 구르 아리 구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르 하면은 그 나그네예요.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는 사자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죄 문제를 틀어막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떠돌아. 온 열방을 이 복음이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찢고 없고 너는 움킨 것을 그 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죄는 사단에게서부터 오고 사단이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드는데 얘를 움켜잡았어요. 그러고 움킨 것 위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복음이 어떨 때는 눕고 어떨 때는 움크리고 뭔가 수축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퍼져나가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를. 실로는 샬롬의 단수 형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평강의 왕이신 단 한 분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춘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냐? 아, 그 발사에서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해봅시다. 그날에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나귀는 종이죠, 종.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그날에는 포도나무에 자기를 메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 다음,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열매 있는 포도나무에 맨대요.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이죠. 기쁨으로 자기의 옷을 채운다. 옷은 삶이고 그의 삶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사역에서 쉬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기쁘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가 하얗다. 건강을 의미하죠. 이가 누렇다. 아픈 걸. 이가 하얗다.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영적, 육적, 혼적인 건강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날에 희리로다. 그러면 여기 13절에 나타나는 스불론과 이스라엘이 뭐냐고요. 보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은 여기 그 하이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시돈입니다. 시돈. 그래서 복음이 확장될 때 무조건 해안에 있는 도시 뭐 가이사랴 뭐 또 어디면 요파 그죠? 뭐 하이파 그죠? 시돈 해변에 있는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도 사실 해변가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예언을 스불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라는 요 단어가 샤파트 뒤에 아임 해서 쌍수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인데 두 개의 우리를 의미해요. 두 개의 우리. 그래서 이 두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불론의 사명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이라면 이사갈의 사명은 여기 앉아서 목양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하는 사역도 있는 것이죠. 목양하고. 그죠?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안에, 저는 약간 내향성이라서. 아이거든요, 아이. 그래서, 내향적이란 말이에요. 불신자 만나면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적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죠? 또,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앉아서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 나가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언니야, 예수 믿나?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죠?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과 두 우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종들처럼 이 들어온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죠? 치유하고, 그죠? 예배케 하고, 기독케 하는 사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요 야곱의 축복하고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나타나죠.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봐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자기 사명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그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이방인에 충만했습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거는 유대인의 남은 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야곱이 했던 예언과 모세가 했던 예언이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아까 그 빠뜨린 부분이 그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이 르우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르우벤. 뭐라고 해놨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장자, 르우벤은 장자.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 그래서 요 두 본문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셔야 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딴짓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의 나라를 선포해버렸습니다. 그 뒤에부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전했냐 했을 때 열두 사도, 사도 바울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들을 통해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계속해서 발동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단이 나타나죠. 단.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아멘 해보세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작동되어지는 일을 사단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려움이 온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비웃어버려야 돼. 비웃어버려야 돼. 그래. 이거지. 어? 너무 조용하다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다한 지파는 그 어려움, 복음 전파, 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여기 이 같이라는 요단, 에즈예요, 에즈처럼. 본래는 아니다. 근데 이놈은 이스라엘 한 지파처럼 우리가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처럼 딱 옆에 붙어가지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 정죄한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막 나가려고 할 때 계속 옆에서 정죄한대요. 그건 아니다. 아까 그게 아마 대체 신학일 가능성이 크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델로서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장면. 아, 처절하거든, 처절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소고기하고 같이 먹이다가 돼지고기 하나 섞었어요. 먹나, 안 먹나 보려고.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상했죠. 금식하고. 내가 그 가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처절하게 살더라고. 우리는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죠. 무슨 그죠? 그렇단 말이야. 왜 저렇게 처절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냐? 모델입니다, 모델. 욕 먹을 게 아니라 저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삶으로. 그죠? 그럼 욕할 게 아니라 아, 나도 만약 내 인생에 타협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네. 그걸 가르치기 위해 지금 저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 보세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다는 곧 뱀이다. 뱀, 샛길의 독사로다. 뿔 달린 뱀이거든요. 이 독사라는 요 단어가. 그러면 용이죠, 용. 그래서 얘는 생긴 게 용이야, 용. 마귀. 무슨 짓을 하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런 말 타고 달려가려고 하는 언약 백성들을 그 뒤에서 물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그래서 저도 성경 연구를 할 때에
1948년 이전의 주석과 1948년 이후의 주석, 나오는 주석들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아예 이 세상에 없을 때 해놓은 주석들이 있어요. 거기엔 대부분 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 언약 백성, 우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서구 신학들이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신학의 체계가 채워진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든 그 새롭게 하는 운동들이 1948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챌린지, 도전이죠, 도전. 그죠? 그 뒤를, 뒤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 이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냐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런 얘기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토라포션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보고 있나? 아, 막, 유대교로 돌아가실 것 같다. 제가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그, 진짜로 텐트를 밖에 쳐봤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 텐트에 물이 차더라고요. 텐트를 언제 쳐봤어야지. 물이 차고, 그, 뭡니까, 통닭, 그, 일반 잘라놓은 통닭 말고,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 통닭 사서, 자, 메추라기다, 먹어라. 조청육아 사서 만나다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유대교인 것 같아요. 이단인 것 같아요. 생명수 교회에서조차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나? 무슨 얘기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어려움이 있다.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들. 그때 18절에 그걸 야곱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18절에 뭐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예히 깨어있는 거,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막 예언을 하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때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선배들이 지금 우리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왜? 지금 그들이 진력했던 그 경주가 이제 마지막 주자에게 딱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저들도 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딱 보고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야곱도 지금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잠시 꿈 꿨어요, 꿈. 꿈에, 야, 천국에 극장 강성민관이 있는 겁니다. 강성민관.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관람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들에 하면 박수, 우와, 박수 치고 제가 조용히 혼자 막 죄짓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람객 천사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아이씨 안 볼란다.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떤 극장은 굉장히 커.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인기 연속 드라마처럼 트루먼쇼 이런 거. 우와! 막 환호가 일어나고요. 어떤 극장은 파리가 나. 왜? 늘 들어가 보면 자고 있고. 늘 들어가 보면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일시켜놨는데 안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하루하루 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위에서 우리 중보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진력하십시다. 하나님의 일들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어려움에서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중보를 받고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19절에 보세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할렐루야. 갓은요, 역전의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사명을 주저앉게 만들지만은 갓 지파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것을 역전하는 겁니다. 역전. 역전. 적어 왔는데, 신명기 33장 20절에 보세요. 신명기 33장 20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에게 찬송할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에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이 내용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신약의 교회, 역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흡사한 거예요. 사단의 목을 밟고 이걸 찢고 올라 이겨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지금 이 구속사에 수종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갓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모습을 회복하는 신약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면 어떻게 되냐? 아셀의 복과 납달리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셀의 복. 나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레헴이라는 단어와 쉐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떡과 기름을 준다 이 의미예요. 떡과 기름이 주어진다. 신명기 33장 23절에 아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역전 이후에 막 나타나는 일들은, 먼저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 내지 육적인 회복을 지금 아셀이 나타내고 있어요. 아셀이라는 이 단어는 부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셀의 복을 너에게 주마 하면 풍요로움, 재정적 축복이에요. 아셸은. 왜냐하면 이 아셸이라는 요 단어가 숫자 10입니다. 숫자 10을 나타낼 때 아셸을 해요. 그럼 10이 뭘까 할 때에 11조죠. 11조의 개념이 이 아셸이라는 재정의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10의 9는 너 가져라. 그리고 10의 1은 나에게 가져와라. 거기에 재정적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이 되어지면 이건 단순히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10의 1만 달래.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다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10의 1만 줘. 이거예요. 한 입만 줘. 이거예요. 한 입만 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세상 어느 왕이 그렇게 해요. 10의 9를 너 가지고 10의 1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마치 할아버지가 한 입만 줘 해가지고 빨아 먹는 순간 뒤에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입만 줘 해놓고 안 주면 이놈 안 되는 놈이, 안 되는 놈. 평생의 할아버지한테 복을 얻을 수가 없어. 11조하고 이 아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아셀의 복은 육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 예수의 복음 역사가 우리의 삶에 먼저는 여러 영역들을 해결하고 청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셀이에요. 아셀. 그럼 납달리는요?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맑은 소리, 그죠? 이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영적인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셀과 납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 요셉과 베냐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셉과 베냐민. 왜 그러냐? 요셉과 같은 경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이거 회당의 담을 넘고요. 유대인의 담을 넘고요. 온 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이렇게 되죠. 이방에 전해지는 이 복음에도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그의 활, 그의 팔이 훨씬 강하다. 왜?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하면. 그래서 이방에 흘러가는 이 복음이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되죠. 이 힘이 있다라는 요 단어가 파자즈라는 단어인데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탄이 쏘는 활보다 이 복음의 활이 훨씬 더 빠르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막 돌아가고 있으면 사단이 이걸 계속 방해한다면,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한 템포 더 빠르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요, 뭔가 더 빨리 하다가 욕먹습니다.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생명수 교회도 막 어떤 뭐 치유기도, 예언기도 이렇게 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게 십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런 게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온갖 그 욕바지를 우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으아! 근데 지금은 조금 보편화되죠. 아마 감독님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왜? 복음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보다 한 발짝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편화되어지는 시간이 온다고요. 보편화. 그죠? 유관순 누님이 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나서다 그래, 나서다.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결국 앞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다 그걸 받아 고통을 얻도록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요셉이라는 이 지파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의 활이 사탄이 쏘는 활보다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작업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요 대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요 대비다 이겁니다. 요셉의 활이다.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깊은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건요, 열매와 추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와 추수의 복이요, 잉태와 출산의 복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26절에 네 아버지의 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 뒤에 나지르 적어놓으세요. 나지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머리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 나시린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는 분명합니다. 이건 제사장 집화가 아닌데 나 제사장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서원하면 나지르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이거 제사장이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여기 이렇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왜? 요거 언제 자르냐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잘라요. 그러면 장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때 제사장들은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죠? 자기 직무가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건 머리 자르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나답과 아비입니까? 술 마시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죽고 나오는 애들. 그것 때문에 야, 제사장 술 마시면 안 돼. 이거 직무 할 때 그걸 나시린의 규례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또 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제사장의 규례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다른 지파야. 나는 여기 이사갈 지파야. 그런데 성막 제사 한번 나 섬겨보고 싶어.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한 달, 6개월, 3년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해요. 그러면 성막에서 그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에 수종두는 여인들 겁탈했습니다. 그때 그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 서원해가지고 들어와서 성막에서 수종들었던 사람, 여인들을 겁탈해버린 거예요, 이게. 겁탈. 그러니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장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나 주님의 나라를 섬기겠어요 하고 서원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로 그 영광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축복이 뭡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되죠. 물어뜯는 일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아까 요셉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 베냐민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요 뜻은 이들이 이전에는 빼앗은 것을 그냥 자기들이 먹었지만 저녁에는 마지막 날에는 자기들이 움킨 것을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토라도 알죠. 하나님도 알죠. 이걸요 자기들만 딱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브레드 TV의 부르심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이 움킨 것을요 나누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걸 다 움키고 있었어요. 이거 안 돼. 이건 우리만 누려야 돼. 이게 지금 여호와 야훼 하나님 신앙은 내 거야 하고 했던 이 비밀이 서서히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풀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요 존 칼빈도 누리지 못했던 애입니다. 마틴 루터도 몰랐어요. 성 어거스틴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신학자들도 몰랐던 이 은혜를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요 서서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하고 야곱이 쭉 풀어놓고 있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유대인들에게 갇혔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고, 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퍼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살릴 것이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샤밧을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요셉의 축복 말입니다. 아, 하나님, 요셉의 활은 강하여서 사단의 여러 전략보다 한 발짝 앞선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발짝 앞서가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베냐민의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움킨 것을 이제는 나누는 시간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 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다 이 한 주를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 안에 요셉의 복이 올 겁니다. 아, 위에서 쏟아 부으시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나누고 흩게 할 것이다. 또한 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움켜진 모든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유업들이 온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복을 주십시오. 저 사단의 활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활이 더 강하다 말씀하신 주님, 더 빠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샤밧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복음에 수종 들다가 주님 맞이하는 정말 두 손 가득 열매 안고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의 해에 하나님 그 문을 여시며 하나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이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높아지는 복된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예 주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복된 계절 열어주옵소서. 유대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계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전략들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고 생각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금 깨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깨우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략이 풀어지게 하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사단의 모든 화살을 무력화하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화살이 하나님 먼저 전진하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주님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십시오. 오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유대인들을 축복합니다. 베냐민과 같이 아침에는 하나님 웃긴 것을 스스로 먹지만은 하나님 저녁에는 웃긴 것을 나누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열방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복된 민족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주님 한 가지만 더 축복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유대인들의 마음이 넓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업이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야 되겠다고 하나님 인식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구속사의 문을 막아서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하마스의 이 계략들 아말렉의 저 전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역사가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며 알리아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고토로 돌아오며 하나님 더욱더 이 예슈 하마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가라지가 있고 막아서는 세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갓지파의 은혜를 이 시간 축복하며 하나님 원수의 목을 다시 잡고 하나님 그들을 무력화하는 은혜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하나님 역전의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복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때 야곱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 영원한 것을 보는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현상을 현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그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통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쥐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는 교회의 권세로 하나님 이 땅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함으로 다스리는 존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꺼풀이 벗겨질지어다. 모든 눈꺼풀이 벗겨질지어다. 주님 그리하여 성경이 기록된 대로 구속사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역사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이 일이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며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 추수되어지는 복된 계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셔서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은혜로 말씀으로 영광으로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